으에! 와 여기까지 와! 어 나 죽었다. 야! 어 이러면 나 어떻게 단판 승부라고 뜨네요? 아 뭐야! 야 딜 무슨 일이야 저거!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이자 광고 윈드블로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로그라이크 형식의 게임입니다. 윈드블로우 바람 불어와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게임은 무려 엄청 유명한 로그라이크 데드셀 제작진의 새로운 차기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준 게임이니만큼 이번 차기작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번 게임은 무려 온라인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 플레이를 하려면은 일단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캐릭터는 뭘로 하지? 몸 선택이라고 나와있네? 맨 위에 있는 기본으로 하자. 깨어나라. 이리 와서 플레임TV 구독 버튼 눌러라. 나와 함께 해라. 얜 뭐야 움파룸파야? 아홀로틀이라는 종이 있어요? 윈드블로우 캬 그래픽 이쁘고요. 어? 방 뭐지? 여자아이? A키를 눌러서 질주할 수 있습니다. 생선칼 생선을 다듬기에 적당. 네? 무기 이름 왜 이래요? 모험에서도 쓸만할까요? 마지막 공격이 치명타. 뭐 솔직히 우리 이런 게임은 많이 해봤잖아. 근데 어이 근데 왜 이렇게 어우 야 애들이 정신없이 공격을 하네. 이 게임의 특징은 일단 굉장히 스피디하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완전 빡 집중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일단 기본 이동이 이렇게 대쉬잖아. 맵을 단순히 이동할 때부터 이렇게 대쉬를 해야 돼서 굉장히 스피디해 게임이. 대신에 이제 공격을 할 때는 대쉬를 못하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잘 공격을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패드로 플레이하고 있고요. 패드에 최적화돼 있대요. 어이 잠깐 넌 파수병이 아니잖아. 우리도 너와 같았어. 내 기억이 맞다면. 하지만 끝이 안 좋았지. 아 얘네 죽고 나서 남은 기억인가 본데? 우리의 남은 걸 너에게 줄게. 이거는 그냥 오예예예 뒤에 석상 무서워 폭발할 것 같아. 이게 뭐 능력 선택하는 건가 보지? 맞네. 먼저 보자. 고립된 적에 대한 무기 및 장신 부피 60% 단 한 번 죽음으로 부터 살아남고 자신의 50% 치유. 정의 미니보스 보스를 처치하면 부스트가 떨어짐. 보스를 만날 날이 있을까 우리가? 일단 정의에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뭐야? 왼쪽 문은 부서졌어. 뭔가 보상을 선택하는 거였나봐. 벌써부터 정해가. 쉬운데? 아! 씨, 뒤질 뻔했네. 반짝이는 돌? 부스트. 공격 속도 올리자. 공격 속도 지금 꽤 느려. 바람을 따라가세요. 오. 엄마. 그렇게들 때리시면 전 도대체 언제 때려요? 언제 임마. 죽음의 보주. 알 수 없는 물체. 뭐야? 먹었는데 몰라. 에? 등 찌르기가 치명타 피해를 줍니다. 충전 대상이 뒤로 질주합니다. 오 무기가 바뀌었어요. 보조 무기. 아 무기를 두 개씩 들고 다닐 수 있나봐. 오 좋다. 야 저렇게 약간 좀 육중하고 느린 친구는 얘로 때리면 되겠다.
뒷찌르기 뒷찌르기. 어이. 더 잘하고 있어. 끈끈이 폭탄. 4초 동안 적을 끈끈이로 붙잡고 피해를 줍니다. 왼쪽 장신구. 아, 보조 아이템. 아, 약간 그 아, 뭐야? 나 뭐에 맞았어?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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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방금 보조 무기를 썼는데 이게 진짜 그 그냥 3D 데드셀인데? 나 이제 HP가 얼마 안 남았어. 으아! 아!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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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 우! 아! 우! 아! 우! 아! 우! 아! 하게 만들어줘! 오케이. 피해? 치명타 피해 올려버리자. 이게 은근히 치명타 피해가 중요. 어? 누구야? 대포 내부를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뚜껑이 닫혔어. 그러다가 쾅! 난 실수로 여기 떨어진 거야. 내가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 사방에 골렘이 오글거려. 깃털이 빠질까봐 무섭단 말이야. 날 기절시켜. 뭔 소리야? 기절시켜줄래? 제대로 한 대 쾅 때려주면 될 거야. 그래, 이상한 얘기라는 거 알아. 절벽에서도 몇 번 뛰어내려봤는데 난 머리가 너무 단단하더라고.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내 구조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활성화해서 날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어서 해, 난 준비됐어. 아, 새 머리를 제대로 한 대 때려줍니다. 오, 아, 이런 식으로 죽었을 때 이제 구출이 된다는 그 세계관 설명인가 봐요. 구해줬네. 어, 보스? 으악! 야이! 미니 보스인가? 지금이야 폭탄! 아, 뭐야? 방금 뭐야? 죄송해요. 오케이, 잡았다. 지금은 이게 데모 버전이고 아직 구매할 수 없어요. 스트리머 전용 데모 버전이어서 미완성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정식 출시되면 이런 거 더 훨씬 더 깔끔하게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하! 고립된 적에 대한 무기 및 장신구 피해. 고립된 적과 보자. 오! 오! 온천에서 체력 회복할 수 있어. 뭐야 이거? 바로 복장 바뀌는 거 개웃기네. 오, 여기 어디야? 상점? 나 돈이 얼마 있지? 오른쪽 아래에 409원. 처치시 잔혹성 활성화. 까마귀 칼라 레벨이 있네요. 데드셀과 마찬가지로 무기마다 레벨이 있어서 같은 무기의 종류여도 데미지가 더 늘어난다. 충전을 하면 점프해서 공격합니다. 아, 이거 충전이 되는 거였어? 아! 아, 우와, 딱 하나밖에 못 사. 그럼 이거 사야지. 아, 여기다 이렇게 돈을 조금씩 일부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어? 원정 계속하기.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건가? 오. 어? 얘넨 엄청 약한데? 아이고! 아이고! 얼씨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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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한 타임 느리게 회전하는 거 개꿀. 응아! 응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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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컷. 대체 공격 잠금 해제. 이게 뭘까요? 대체 공격. 신호가 표시될 때까지 한쪽 무기를 사용하세요. 신호가 표시되면 다른 무기를 사용해 대체 공격을 수행하세요. 오. 오. 약간 콤보 공격 같은 건가 봐. 딴딴딴딴딴. 지금이야. 오. 오케이, 오케이. 스위칭 하면은 딜이 더 늘어나. 오, 저기 밑에 골렘 있다. 스위칭 공격이 있네.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야, 왜?
아니 이거 스위칭 공격 참 좋은데요 쓰기 되게 어렵네요.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듯. 이 쓰려다가 죽겠는데? 이게 뭐지? 아니 미친. 아아. 오. 됐어. 카일이 돌아온 건가? 전 여기 있어요, 대장. 아! 그럼 훈련이 필요한 신참인 모양이군. 쉬, 조용히 해. 드디어. 잠깐 마음을 달랠 시간을 줘. 지금 막 되살아났잖아. 아! 제가 나한테 토했어요. 아, 늑대구나. 중정권 소화하기 쉽지 않잖나. 하하. 아, 내가 걸레를 가져올게. 우리 방주에 잘 왔다. 난 에페린이라고 한다. 이 마을과 리퍼 길드 대표지. 이제 완전히 회복한 것 같군. 우리 마카바의 치료술은 정말 기적에 가깝다니까. 네 등에 있는 거 보이지? 그건 펄서라고 한다. 그걸 어디서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펄서는 네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 방주에서 되살아날 수 있는 것도 그것 덕분이지. 넌 정말 운이 좋았어. 벌써에 연결된 존재만이 리퍼가 될 수 있으니까. 리퍼? 리퍼라는 건 여기 방주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전 돕고 싶지 않은데. 떠나기 전에 이 약병을 가져가라. 도움이 될 거다. 아, 이제 포션을 쓸 수 있네요. 장명력 약병을 소지하고 원정을 시작합니다. 와씨, 나 포션도 없이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한 거였어? 나 쩐다! 이거는 뭐 허수아비인가 보죠. 아, 나 무기 다 달라갔다. 얘 뭐야? 얘 구해줬던 애다. 전에 도와줘서 고마워. 이제 다시 리퍼 팀을 위한 대포를 관리할 수 있게 됐어. 그런 의미에서 팀을 한번 찾아볼래? 아, 네가 멀티플레이 해줄 수 있는 NPC구나. 다른 리퍼들과 협력하면 더 멀리 갈 수도 있어. 그룹을 생성하거나 그룹에 참가하고 대포로 들어가서 소용돌이 조종. 이제 준비가 된 거 같으니. 안녕하세요. 헤더 하이. 하이. 오늘 광고를 도와주실 헤터 씨를 모셔왔습니다. 다들 인사. 안녕하세요. 원정. 오, 참여했다. 참여했다. 나왔어. 나 박쥐 캐릭터 했네. 박쥐가 멋있더라고. 공격 방식이 다른 건 아니지? 그냥 외형만 다른 거지? 그런 거 같더라. 자, 이제 이 게임의 장점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렇게 무려 로그라이크인데 둘이서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명까지도 플레이가 가능해요. 친구들끼리 하면 아주 재밌겠죠? 원정은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둘 다 체크를 해야 할 수 있구만. 와서. 붕. 저 소용돌이가 던전이구나. 한번 해보자. 일단 조져. 아이씨, 너 뭐해? 나 다른 애 잡고 있어. 아, 옆에 또 있구나. 왜 이렇게 세지? 이제 둘이 플레이하니까 좀 더 세지지 않았을까? 오케이. 오, 뭔가 많이 들어온다. 어? 보상은 같이 동시에 들어오나 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속도감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맞아. 어디로 갈래? 오른쪽이 아마 그 업그레이드 할 때 필요한 톱니바퀴 재화인 것 같고, 왼쪽은 제 뭐냐? 모르겠다. 여기로 가보죠. 그래? 아마 보스 몬스터 같은 게 나올 것 같아. 버튼을 이렇게 둘이 눌러야 진행이 되네요. 아. 빡쳤음. 확실히 둘이서 하니까 체력이 좀 두 배가 된 느낌? 이건 뭐지? 이제 선물 받을 수 있고요. 설마 이것도 각자 받는 게 아니라 투표해야 되는. 아, 그건 아니군요. 따로 받네요. 각자 받는 것 같죠? 상대편께 뭐 있는지도 나오네. 아, 헤터가 지금 하면. 이런 거 있다. 이런 표시구나. 와, 쩐다. 나는 헤터 피 회복하는 거 어때? 힐을 가야겠다. 이게 해보다 보니까 피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 맞아. 나는 근접 가겠습니다.
얘 이게 본체야. 저 환영 때리면 안 돼. 어우 씨. 미친. 어, 탈. 아유. 야, 그래도 둘이 하니까 피는 좀 많아져도 한 사람이 아! 아, 죽는다. 죽는다. 죽었어. 포션 쓴다. 포션은 각자 안 할까? 아, 그런 건가? 어, 썼다. 아, 잘 됐다. 넌 포션 안 써? 아끼려고. 아끼려다가 아킬레스 건 잘린다. 하하. 영 별로구만. 난 카타르 은근 괜찮던데. 칼날 폭풍 이것도 되게 궁금하다. 칼날 폭풍 한번 배워볼게요. 오케이. 나는 폭탄을 골랐습니다. 이건 뭐야? 체력 30 칼날. 사용해서 까마귀 칼날을 얻는 건가 봐요. 내가 한번 넣어볼게. 내 제필. 이거를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왜? 와, 여기까지 와. 어, 나 죽었다. 야! 어, 이러면 나 어떻게 단판 승부라고 뜨네요? 파이팅. 아! 뭐야? 야, 딜 무슨 일이야 저거? 너무 세다. 아니, 멀티로 하니까 엄청 센데? 그리고 재밌다. 원정 시작 시 무기를 받습니다.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캐릭터를 강화시킬 수 있나봐요. 오, 형 나 해그만 칼 볼래? 오, 개 커. 오, 멋있다. 뭐야, 너 딜이 왜 이렇게 막 계속 들어가? 이것도 내가 해그만 거 있어서 그럴걸. 쩐다. 아, 해그만 걸 먹으라고요? 아, 여기에서 먹는 거구나. 그것도 그 리듬 게임처럼 타이밍 맞춰서 쏘면 무슨 레일건 같은 게 나. 어, 뭐하다 보고. 딜 계속 들어가던 게. 싸대기 5만 대 때리네. 쩐다 이거. 가자. 예. 좋구만. 들어가면 무기 다 뺏기겠지. 오늘 엔딩 좀 봅시다. 오, 원거리 공격 괜찮은데? 박자만 잘 탈 수 있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 좋다! 야, 원거리 재밌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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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어디야? 어디 갔어? 어? 너 어딘데? 너 어딘데? 지나갔다. 방금 지나갔어. 체력 40 써서 예상에게 적중한 첫 번째. 어, 이거 패시브네. 뭐 어떻게 가져가실? 그래. 너 초반이니까 나쁘지 않을 듯. 20만 넣어봐. 아. 아. 개 찔끔 넣네. 아, 지금이야 내가 먹어야지. 아, 심지어 피 내가 조금 더 썼어. 아. 아, 개 웃기네. 칼날 폭풍. 아까 못 쓰고 죽었는데 한번 제가 써보겠습. 어? 내가 이거 돈 넣으면 너도 줄어드는지 한번 봐봐. 예. 줄어들어? 난 안 줄어들어. 아, 공유 아니네? 먹는 건 공유인데 쓰는 건 따로인가 봐. 아, 이게 항아리를 부수면 저 조가비 같은 게 나오네. 보스다. 으아! 으아! 이 친구는 아까 잡아봤지. 아, 스파라시. 아, 저 죽어요. 잡았어. 회복. 오케이. 이거 받을까? 싸대기. 고립된 적에 대한 무기 및 장신구 피해. 이거 좋다. 각 생태계에서 첫 번째 공격은 무시하고 5초 동안 무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생태계가 어떤 단인지를 모르겠네. 그 다음 스테이지일 것 같은데. 그럼 스테이지장 한 발만 막아준다는 거? 아니면은 매 전투? 매 첫 전투? 첫 전투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딜로 가자. 아,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스킬 보고 있는 게 뭔지를 볼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좋다.
그냥 멍청이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같이 스킬 보고 얘기 나누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좋죠. 좀 같이 가요, 스바라시. 예. 개 빠르네 그냥. 아, 체력 회복할 수 있다. 오, 아, 나 포션 괜히 썼어. 그래. 아, 방금 썼는데. 아껴야 된다니까. 저 포션 안 줘 다시. 그니까. 어, 야, 나 목욕 가운 차림으로 나와 버렸는데. 어? 너도 돼? 어, 추해. 어, 어, 너 여자였어? 그러게, 나 비키니를 입고 있는데. 어, 아, 변했다. 아, 여기에서 탈의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 디테일이 나름 아, 있네요. 어. 가자. 오, 스위칭 공격할 때는 그 무적된다. 무적 판정이네. 좋군요. 저 상자 있어요. 석궁 레벨 3짜리 석궁 나왔다. 너 왜 이렇게 잘 짜? 오, 나 가져가도 돼? 그래. 이게 참 좋더라고. 오, 한층 더 강해졌다. 어? 쟤 뭐야? 뭐야 얘? NPC네, 구해주자. 응. 휴, 고마워요. 더 늦었으면 맛있는 개구리 통구이 될 뻔했어요. 그 생각을 떠올린 개구리가 기절합니다. 구조 물고기를 사용해 개구리를 방주로 데려가세요. 다용. 뭐? 어, 왔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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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 아! 와! 이씨! 오, 기절했다. 나이스! 나이스! 이건 뭐야? 결정화 잠금 해제? 뭐지, 이거? 우하! 결정화. 강한 대상을 별 표시가 표시될 때까지 약화시키고 LT를 눌러 처형하고 대상의 활력의 정수를 획득하세요. 때때로 메모나이트가 형성됩니다. 아, 어, 어, 아, 뭐 떴는데. 금방 사라진다. 체감이야. 굿. 야, 한번 회복 지금 쓸 수 있나 해보자. 너 가까이 있어봐. 되네. 오, 아, 같이 쓸 수 있구나. 굿. 어, 보스다, 보스. 오, 딱 봐도 보스네. 올라가는 길부터가 보스네. 오, 진짜 찐 보스네. 야, 가보자. 다른 게임에 나올 것 같이 생겼다. 오. 오, 무서워. 왜 저래? 헤드뱅어야, 이름. 아! 와, 에이씨, 짱 많아. 어이, 너무 아픈데? 야, 저 부서줘. 저 멀리는 거 부서줘. 잠시만. 아, 나 죽음. 아, 나도 죽음. 아, 네. 아, 뭐야. 체력 관리가 쉽지가 않네. 아, 저 보스는 잡아야 되는데. 그러게. 이게 지금 보니까 기믹이 있어, 혜터야. 아까 보스가 용암 뿜는 오로라 뿜는 거 있잖아. 그거 기둥이 생겼을 때 한 명이 레이저 타겟팅이 되거든? 그냥 그 뒤에 숨어 있으면 돼. 그러면은 기둥을 안 때려도 보스가 알아서 그 기둥을 없애줄 거야. 오케이. 시작하자마자 돌진 피하기. 어, 나다. 나다. 아, 때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개쩔죠? 기믹을 파괴하는 남자. 아, 살려주세요! 아! 레이저. 그렇지. 한 번 더. 아, 뜨거. 그렇지. 지금이야! 어? 뭐야? 2패야!
아, 입회가 아니라 도망간다. 아, 귀여워. 죽여. 죽여. 오케이. 오케이. 레모나이트 덩어리가 있네. 덩어리. 뱅어 펄서 장착 뭐지 여기? 이게 뭐야? 헤드뱅어의 펄서입니다. A를 길게 눌러 연속 질주. 아, 꾹 눌러도 질주가 되네. 아, 빠른 이동하는 건가 보다. 오케이. 보스 처치 좋았다. 와, 야, 꾹 눌러. 대박. 가자. 오, 뭐야, 왕 왕상자다. 오, 뭐야 이거? 우와, 레전드. 가자. 여기까지 살아남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저희 작은 전체유리를 맛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마음에 들었고 게임의 개발팀을 지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스팀에서 윈드블론을 찜해주세요. 저희에겐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이고 우리 모두의 친구인 추천 알고리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 찜해놓기를 많이 하면 추천 알고리즘 뜨는구나 스팀에. 오, 몰랐네. 자, 이렇게 10월 24일에 앞서 해보기로 출시가 될 윈드블로운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해터씨? 역시 데드셀 제작진이다. 게임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진짜 데모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진짜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컨텐츠들만 더 잘 추가가 되고,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플레이를 했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브금이었어. 난 데드셀은 브금이 진짜 웅장하고 되게 좋고 몰입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브금이 보스전에서 약간 좀 빈약한 느낌이지 않았나. 감정 표현이냐? 가봉. 가봉. 그래도 정식 출시 앞서 해보기로 나오게 되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는 높은 퀄리티로 나올 것이 틀림없기에 다들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자, 해터야. 고생했다. 네, 재미가 있었습니다. 윈드 블론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팀에서 찜 많이 해주세요. 다들 안녕. 안녕. 안녕.